앉혀야 됩니다. 다크로 여기는 막았고요. 자, 다크 한결을 지키 막았는데 어차피 옵저버가 나와 예, 옵저버가 나와야 멀티를 할 수 있는 좋은 김규현 선수입니다. 네, 자 비벼서, 자 비벼서, 아, 들어갔어요. 자 비벼 들어갔어요. 야 비벼서. 아, 이거 다 쓸리겠는데요. 네. 5세트 경기 아즈텍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니 8시에 손석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공군 에이스의 손석희 선수는 8시고요. 이에 맞서는 김구현 선수 12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오늘 3킬 이번 경기 손석희까지 잡아내면 올킬로 팀에게 1승을 안겨주는 거예요. 예, 기회를 줄 필요 없거든요. 자, 이 역전의 네. 그 여지조차 보여줘서는 안 돼요. 네, 현재까지는 오, 똑같습니다. 네. 게이트, 딜러 두 개 게이트웨이 확보했어요. 네. 네. 오! 투 게이트 대 3게이트 대 3게이트. 자, 이거 똑같아요. 3게이트 대 게이트 하나. 자, 야, 자 파일럿 게이트 예. 하나 뭐 더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3게이트. 여기 4게이트 프로브 조절 더 일찍 들어갔거든요. 손석희 선수가. 아니 뭐 로버티스 먼저 올리는 그런 빌드를 같이 하는 선수는 많았는데 네. 이렇게 테라 이렇게 똑같이 건설하기는 이런 경우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아, 그렇죠. 3게이트고요. 네, 일단은 프로브를 더 이제 찍으면서 김구현 선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손석희는 진짜 더 진짜 독한 겁니다. 네. 프로브를 아예 쉬어버리고 진짜 계속 병력 생산하고 있는 손석희 선수예요. 네. 그래야 4게이트 돌릴 수 있거든요. 예, 3게이트보다 4게이트가 낫거든요. 그렇죠. 원스타보다 투스타가 낫고 원팩보다 투팩이 낫듯이 먼저 맞았어요. 예. 게다가 또 먼저 맞은 데다가 3게이트는 또 4게이트의 분량을 당해내지 못하는 예, 이런 그 상황이 물론 뭐 진짜 엉뚱하게 싸우면 모르겠습니다만 추가가 되거든요. 진짜 엉뚱하게 싸우면 아이고. 진짜 엉뚱하게 싸우면 몰라도 네 병력도 추가가 되는 김구현 손석희도 추가 손석희도 왔어요. 자 이게 진로시 살았어요. 진로시 살았어요. 자, 숫자 똑같고 네, 네. 잘 싸워야 되거든요. 네. 같은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는 손석희가 좋거든요. 네. 자 여기서 자 손석희 선수 네. 컨트롤의 여지가 컨트롤. 예 컨트롤의 여지가 더 많아요. 손석희 선수가 네, 이거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손석희가 예. 아 지금 분명히 잠깐 드라마 멈춰서서 아 나보다 게이트 많네 이 생각 했을 겁니다. 예 자 쓰레기트고 여기 그러니까, 아래 바로 올려요. 나보다 게이트 많네 생각하니까 아무데 아주 똑같은이에요. 똑같아요. 야 이 드라곤을 썰고 나가야 됩니다. 예. 들어가서 죽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언덕 위에서 어차피 다크로 체제를 변환했으면 언덕을 잡아야지 들어가서 괜히 프로브 비비기에 또 드라곤에 죽을 필요 없죠. 네. 네.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병력 꽤 잡았고 자 준비하는 다크 중간에 김구현 선수인데요. 네. 가스를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질럿을 뽑은 건데 질럿을 또 다수 보여주면은 가스 딴 데서 썼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질럿만 지금 바깥쪽에 나와 있는 포지. 네. 포지. 포지까지 예. 예. 여기 포지가 없네요 김구현은. 예. 네. 자 여기는 그냥 템플러 어카이브 하나의 네. 약점이거든. 다크템플 로보티스가 늦기 때문에 다크템플러의 약점이 있는 건데 손석희는 다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4게이트째 올라갔어요. 게이트 네. 4게이트째 올라가 포즈가 올라갈 거면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3다크 지금 뛰쳐나왔는데요. 네 다크 네. 네. 이건 손석희 선수가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기 야, 때문에 비벼요 비벼요. 네. 그냥 최대한 늦게 나오게 네 최대한 늦게 나오게 그냥 좁은 길목 막아내고 여기 캐논 건설하고 이러면은 막힙니다. 여기 포지 로보틱스가 이제 로보틱스 들어가 버리면요. 로보틱스 언제 완성되고 옵저버터리 언제 짓고 그다음에 옵저버 언제 생산합니까? 다크 한 길을 남겼어요. 예, 입구 막으려고 하는 거 막아야 돼. 입구 막네요. 입구. 자, 자 이런 플레이는 괜찮네요. 김구현 예, 선수가 언제 하냐 그랬더니 지금 저렇게 예. 하려고 그러네요. 네. 네. 자, 세 개 뽑아가지고 하나 맞고. 자, 서론이 막고 있어요, 여기. 네. 이렇게 됐으면 먼저 멀티를 빨리 앉혀야죠, 손석희 선수가. 네, 멀티를 네. 앉혀야 됩니다. 다크로 여기는 막았고요. 자, 다크 한 개로 지금 막았는데 어차피 옵저버가 나와야 예, 옵저버가 나와야 멀티를 할 수 있는 좋은 김구현 선수입니다. 네, 자, 비벼서! 자, 비벼서! 아, 들어갔어요! 자, 비벼 들어갔어요! 야, 비벼서! 아, 이거 다 쓸리겠는데요? 네, 로보틱스! 야,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시나요?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합치려다가 풀어버린 겁니다. 풀 네. 이동해버린 거예요. 와, 네. 대박이네요. 진짜. 대박. 네. 정말 찬란해서 진짜 하기 어려운 컨트롤인데. 야, 양쪽으로 이렇게 딱. 네. 예, 김구현도 잡아서 없을 것 같아요. 김구현도 지금 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나. 네. 자, 넥서스가 지금 깨지고. 야, 이러면 완벽하게 지금은 썰렸죠. 예. 옵저버 터리가 지어졌는데 넥서스가 날아가고 상대방은 지금 입구 쪽에다가 캐논라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와 진짜 게이트도 있고 캐논까지 있어가지고 딱 한 차례 찍으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냥 막히게 돼요.
와, 양쪽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또 공격까지 뭐 표출은 없지만은 일단 본진이 날아간 김규현이라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네. 네. 넥서스가 깨져서 이 자원줄이 없습니다. 이병렬 마력 네. 경력이에요. 네. 아. 자, 캐논 지어주고 있고. 야, 손석희 선수의 진짜 그 컨트롤. 다크가 비집고 들어가는, 위아래로 비집고 들어가는 그 컨트롤을 김구현 선수가 끝내버렸습니다. 예, 예. 다크만 나와도 충분히 제거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수비라인도 여기도 지금 어쩌고. 예, 뚫렸네요. 근데 수비라인이 지금 뚫려서 자. 네. 완전히 예. 끝내야 돼요, 완전히. 예, 예. 완전히 지금 엘리를 시켜야 되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다크 나올 거거든요. 네, 옵저버가 있어도. 네, 옵저버가 하나가 김구현 선수가 있거든요. 네. 똑같은 데미지를 완전히 줘야 됩니다. 완전히 네, 끝내야 완전히 돼요. 줘야 돼요. 완전히 지상병력을 다크로 다크 화력으로 다 썰어버려야 돼요. 옵저버가 와서 아, 모든 말도 다크 화력으로 다 썰어버려야 돼요. 결국 지금 자원 채취가 되고 있는 손석희는 아직도 게이트가 돌아갑니다. 어떻게 됐든 네. 이 병력만 뭐, 지켜주면 돼요. 돌아군만 네. 네. 캐런도 있어요. 캐런도. 네, 캐런이라도 먼저 깨고 다크가 캐런 아, 자 다크 잡아내고 네 아래쪽에 아 이거 뭐? 캐런이라도 먼저 아 근데 지워지네요. 네, 캐런 지워지고 그다음에 그 게이트가 돌아가면은 다크가 또 두 개 또 나왔거든요. 예, 다크 들어가요. 다크 들어가서 네 자 갈가 먹고요. 네. 방법은 하나였어요. 그냥 병력을 쭉 들어가서 캐논 다 깨고 다크 템플러가 김구현 선수 다크 템플러가 손석희에게 정리. 어차피 손석희도 지금 로보티스가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노려볼만 했는데 지금 시간 너무 늦었습니다. 아 여기 아. 있는 병력들을 네. 우선 제거를 하고 있는 손석희 선수예요. 캐논 하나 더 올리고 로보티스 지으면은 됩니다. 네. 네. 지지. 손석희 승리. 아 그 타이밍에 진짜 손석희 선수가 완벽하게 컨트롤 실수를 하지